가장 좀 그리기 쉬웠던 책은 찰스 다윈이었어요. 찰스 다윈은 아무래도 굉장히 한 일이 많았더라고요. 스토리상으로도 여기저기 탐험도 많이 하고, 그래서 그 찰스 다윈을 그리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그리고 캐릭터도 제가 너무너무 귀엽게 잘 그려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 책은 가장 좀 그리기 쉬웠어요. 그리고 가장 좀 그리기 어려웠던 건빌 게이츠. 너무 인생이 굴곡진 게 없이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사람이 좀 활동을 많이 하거나 이게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면은 저희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할 맛이 나는데 너무 평탄하게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솔직히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하거든요. 그래서 빌게이츠 그릴 때가 조금 힘들었어요.